안녕하세요. 문해톡톡을 위한 학습구러미. 이번 시간 설명하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이란, 즉 설명문이란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사실에만 바탕으로 쓴 글을 말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을 말해보면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글을 찾아 읽었던 경험들, 그리고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체험활동을 갔을 때 박물관에서 본 유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어봤던 경험들, 그리고 장난감이나 핸드폰 같은 걸 사용할 때 설명서를 읽어봤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수 있었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을 자세히 알수 있었던 것이 설명하는 글을 읽고 받았던 도움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듯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설명하는 글은 아까 얘기했던 장난감 설명서, 장난감을 조립할 때 조립 방법이 있는 설명서, 그리고 약 설명서, 약을 먹을 때에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글, 그리고 놀이 방법 설명서,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 그리고 요리 설명서와 같이 요리사들이 요리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 등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을 써볼지 한번 찾아봅시다. 동물의 한 사리, 레고의 조립, 혹은 역사적 인물, 그리고 자동차들, 그리고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경일, 그리고 다양한 글의 종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해톡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